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복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온 것,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요. 그 예수 안에 살 때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두 가지 싸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의 현장, 물론 최후 승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의 이름과 그의 피의 권세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세상에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마음 든든해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든든한 반석은 바로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영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진단이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있고 그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면 아버지가 마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반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람은 진리 편에 서 있지만 사단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중간의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자기의 자녀 만들어서 거짓과 사망과 불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 역사를 막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약한 사단 마귀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계속되는 역사에 예수님은 종지부를 찍으러 오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자, 앞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처음부터 죄를 짓고 범죄한 자이고 그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의 권세가 그늘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팔려 그 종이 되어 그의 하수인으로 마귀짓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세계로 그의 가족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마귀의 주인면은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이 이를 때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만 그렇다고 마귀에게 종노릇했다고 이 운명이 벗어집니까? 시간이 지날 뿐인지 그에게 사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길에 두려움에 속임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요.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일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악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이 땅의 환경도 파괴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감행합니다. 생명을 경시케 합니다. 죽음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남의 목숨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모든 강력한 범죄 뒤에도 이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악한 영이 하는 일 중에 가운데는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빚지게 하는 일도 있어요. 과소비, 균형을 잃은 삶, 빚지고 빚의 노예가 되어서 쩔쩔매는 삶,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사행심에 호소했다가 더 망가지는 삶,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리시킵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둠을 만들고요,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묘사합니다. 우리 단에는 별로 없지만 외국 가면 극단적인 일도 많죠. 폭탄 테러가 있고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요.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 있고요. 뭐 테러가 있고요. 아,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러다 뭐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 저러니까 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죽이고 뺏고 멸망하고 그 길로 갑니다. 결국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단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보다 더 교묘합니다. 누군가를 참소합니다. 작은 죄 허물이라도 보이면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남 탓하고 원망합니다. 자, 자기 의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고발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하나짐됨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의 마귀 역사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잘하게 되면 마귀의 존재 기반이 무너져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전하는 자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온갖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마귀 역사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도전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가 더 악한 권세자에게 휘둘리게 되죠. 수많은 질병과 사회학과 구조적 죄 뒤에는 이처럼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혼돈스럽습니다. 이 무질서와 악의 세계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제일 큰 복은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귀 역사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옮겨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녀쯤 되면요, 멀찍이 경호가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호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큰 권세의 보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 마귀 가운데 속해 있을 때는, 그 영향 가운데 있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이 통치의 원리인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하고 덮고 있는 것,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것은 아들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동일한 민족이지만 이 나라가 갈라져서 북에 김일성 3부자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압제와 빈곤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요. 자기는 그것이 어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지 못했으니까, 고립되어 비교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압니다. 고통과 압제와 죽음의 두려움, 배고픔의 공포 가운데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으로만 돌아와도 자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물론 남쪽이라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나 제도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옮겨갈 수 있다. 이거가 정착된 것만으로도 권력자들이 함부로 살지 못하는 그 더 좋은 사회가 되었죠. 권세 유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으로 어둠의 권세에 머물지 말고 옮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능이 우리에게도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신 후에 70명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질병이 떠나가더이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복종해야 되죠. 아무리 안 그래 보여도 권능 있는 사람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과속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딱 보고서 손가락질해서 이리 오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이도 들고 나보다 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딱지가 날라옵니다. 찍어가지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에게 공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만만하네 하고 옆에서 가지고요 멱살로 잡았다, 그러면 공권력에 대해서 저해한 혐의로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권세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의 권력으로요 명절되면 사면을 합니다. 복권을 합니다. 죄의 나머지 분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요, 그의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빨간 줄을 지워줄 수도 있어요.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무게를 벗겨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도 권능도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때처럼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사이에 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둘씩 짝지어 나가가지고요 귀신도 떠나두고 병도 낫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예전에 둘씩 가도 나타났는데 지금은 아마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이면 또 다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7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갔는지 그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너에게 작은 믿음이 없구나. 또 하나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동일한 것을 병행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 기도가 부족했어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도 키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적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도 기도한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끔 교실에 그런 일 있잖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는데 교무실에 오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희들을 잠시 자습하고 있어라 하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자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자습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챕니다. 10초째 되면 안 들을 때쯤 돼요. 그때 우우우 하고 막 떠들고 장난치잖아요. 그때 한 명은 이렇게 창가에 망을 봅니다. 선생님 보시면 다시. 제가 이번에 유럽 집회도 가고 한 열흘 정도 교회를 비우는데 새벽 기도 때 저 없다고 안 나오고 금요일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웃었는데 그 선생님 없다고 떠들던 아이와 똑같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여름에 휴가철 되고 더우면은요 다들 휴가를 기다리고 쉬는 시간을 기다리죠. 근데 과거 한국 교회가 참 뜨겁고 은혜롭고 더 큰 부흥이 있었던 시절 요즘 그때보다 좀 미지근해진 것 같잖아요. 그때는 휴가 때 어디가 번성했냐면요 기도원이 꽉 찼습니다. 명절 되면요 기도원 특별 집회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지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방학 때 되면은 개학할 때쯤 되면 이제 오살리 갔어요. 근데 지금 오살리가 가깝거든요. 잘 안 가요 제가 요즘은요. 저를 돌아본 거예요. 금식 기도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일반 대학 다닐 때예요. 그랬거든요. 수련회 우리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냥 북 치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 우리 기도원 원장님 북을 참 잘 쳤어요. 우린 기도하라고 장로님 계속 북 치고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또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때만큼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미 가능성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면은요. 헬스장 트레이너가 이런 배 나오고 빼빼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육이 있고 딱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거 몇 개씩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근육을 봤으니까. 예. 이 득근득근해지려고 이제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따라가면 저렇게 될 걸 압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더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시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예수의 권세를 누리는 복을 가지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힘이 커지면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영성을 키우면 권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잘 개발되어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요.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은 내게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만으로도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질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실족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잠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도요, 사단마귀는 계속 어둠으로 거짓으로 그를 진노하심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실족시키려고 그래요.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여 정결케 되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린 구원받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접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기를 주셨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 무기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새겨진 진리를 분명히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마다 약점을 참 잘 알아요. 그걸 파고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탐심을 부추깁니다. 또한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온갖 감정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약한 것이 바로 정신의 병을 얘기해요. 영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까지 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끔 마음에 다가오는 모든 불안증들이 갑자기 다가와서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오잖아요. 그것이 나를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른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는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가운데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평생 이어질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은밀하게 일합니다. 어떻게 적발됩니까? 깨어 있을 때 가능해요. 은밀하게 들어올 틈을 막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깨어있어서 바라보면 그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지요. 모세는 전쟁의 현장에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틈타는 마귀를 막아낸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이 없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귀의 진지를 향하여 던지는 폭탄과 같다고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권세를 키워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보유해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 경제도 어렵고 위기의 소식을 늘 닥치지만 예수 이름으로 무장했을 때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여서 영적 근육이 더해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싸움에 먼저 이기신 그 싸움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그 승리의 소식들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